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 이한입니다. 자, 바로 갑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진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빠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서는 갑목이 무토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롯이 혼자서 해내야 되는, 그러면서도 환경적으로는 본인이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아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좋습니다. 24일 월요일은 임자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실속이 떨어지는 일이 수시로 생길 수가 있는 것이 변동, 변수가 자주 일어납니다. 25일 화요일은 개축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축토란 환경제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관고지 환경제가 조성이 되고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계획이나 일이 마무리 단계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6일 수요일은 갑인일입니다.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본인의 평판이 크게 상승하는 날입니다. 27일 목요일은 을묘일입니다.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 때문에 해명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소 곤란해질 수 있는 일이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28일 금요일은 병진일입니다.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진토란 환경제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갑목이 수호천사의 역할을 든든하게 해주게 되는 날입니다. 이날 아마 해결사가 되실 거예요. 29일 토요일은 정사일입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현재 손대고 있는 일에서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겠구나, 자신의 고난에 대한 약점, 한계점을 인식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30일 일요일은 모호일입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건강 문제가 이날 터질 수가 있어요. 갑목이 외출을 하시다가 어지럽다거나 아니면 오늘 몸이 조금 컨디션이 별로구나, 이걸 이제 인식하게 되는 날이죠.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진월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상황인데요. 을목은 이번 주간에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이번 달 자체가 그러한 상황인데 특히 이번 주간은 더 그런 것이 을목의 입장에서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어떤 일에서 실패나 후퇴가 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또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 또한 굉장히 친절하고 또 배려가 깊습니다. 24일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임자일이기 때문에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어떤 공증받은 기관의 문서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기관의 문서나 어떤 증서,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재확인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5일 화요일은 개축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세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또한 축토란 환경제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어떤 유리한 혜택을 노력 없이 얻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력 없는 이득이 생길 수 있다. 또 26일 수요일은 갑인일이라서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의견에 내가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27일 목요일은 을묘일이죠.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본인에게 큰 도움을 주게 되는 날이고요. 그 존재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8일 금요일은 병진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수에너지가 진토에서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가까운 사람들과 다소 격한 의견 대립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29일 토요일은 정사일인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별것 아닌 일에 고단한 시간을 들이게 되는 날입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헛수고가 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4월 30일 일요일은 무오일입니다.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외부에서 을목을 찾는 연락이 평상시보다 빈도가 많은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화는 현재 병진월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주간에는 병화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순조롭고 오히려 게을러질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해요. 나머지는 모두 순조로운 흐름이고 다만 병진월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저런 일들을 미루게 되는 보류의 기운이 있습니다. 내가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게을러진다라고 하는 해석도 같이 중첩이 되는 상황이죠. 첫 번째 4월 24일 월요일은 임자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의존하는 마음이 커지는 날이에요. 두 번째, 4월 25일 화요일은 개축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또한 이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월요일과 다르게 여유가 넘치는 날이에요. 26일 수요일은 갑인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장비를 내가 장비라고 한다면 주로 쇼핑 품목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새로운 장비를 갖추게 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 내가 바라던 일입니다. 희망사항에 가까웠던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4월 27일 목요일은 을묘일인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하루 종일 변수가 좀 많은 날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다소 산만해지는 흐름입니다. 금요일 28일 날 병진일은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이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병화 입장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가벼운 행동 때문에 이 금요일에 조금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 들어오겠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은 정사일입니다.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부분은 운이 좋은 사람에게 덕분에 낙까지 묻어가는 날입니다. 친구를 잘 둬서 덕을 본다. 그게 바로 토요일의 상황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4월 30일 일요일은 무오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외부 활동을 하신다거나 어디 외출을 하시게 되면은 이때 사소한 부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출타권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진월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다소 잘못 내리게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영향을 쉽게 받게 되는 주의가 다소 필요한 달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서는 정화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 능력 이상으로 일을 크게 벌이게 될 수 있어요. 자신의 그릇만큼만 소화해내는 절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제력이 필요한 달입니다. 필요한 기간이고요. 24일 월요일은 임자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새로운 갈 길이 정해지고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알게 되는 자각이 생기는 날입니다. 25일 화요일은 개축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오늘 하루는 게을러질 수가 있고 또 핑계가 다소 많아질 수 있는 날입니다. 26일 수요일은 갑인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또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약속이 취소가 되거나 주문 계약 등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7일 목요일은 을묘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자신의 고난이 일시적인 무용지물 상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산상의 본인의 계정이 특정 계정이 전산상의 어떤 오류로 인해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계정이 먹통이 된다거나 계정의 그 작동 자체가 일시적으로 되지 않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8일 금요일은 병진일이라서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이 진토에서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도움이 크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29일 토요일은 정사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무례한 특정인을 대면하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30일 일요일은 무오일입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기존 자신의 능력보다 몇 배의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날입니다. 글을 쓰신다거나 창작의 결과물을 생산해내시는 분들께는 일요일이 상당히 유리한 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안입니다.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에서 올해 명리 고급 창업과정 개인과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 수강이 아닌 현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과정이고요. 철저하게 개인과외로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참고하시고요. 카페 가입은 비공개로 하지 마시고 꼭 정보 공개를 해서 저에게 가입 신청을 하셔야 가입 승인을 받아주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진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큰 시기입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간에서는 무토가 무토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꽤 적재를 좀 많이 하시게 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자체만 그렇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시게 된다면 일이 더 꼬일 수가 있어요. 절대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24일 월요일은 임자일입니다. 변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본인에게 무례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일진이고 또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게 되는 일진입니다. 25일 화요일은 개축일입니다.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축토라고 하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는 일이 이날 생기겠습니다. 26일 수요일은 갑인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본인을 향한 이상한 구설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런 소문을 본인에게 전달해주는 사람으로 인해서 알게 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스스로 파악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것을 탐내는 사람, 즉 도난이나 보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인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7일 목요일은 을묘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작은 성과를 다소 과하게 포장을 해서 외부에 공표하게 될 수 있는 날입니다. 28일 금요일은 병진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수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어떤 사소한 또 다소 엉뚱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날입니다. 29일 토요일은 정사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오래 기다렸던 일의 결과를 오늘 드디어 확인하게 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4월 30일 일요일은 모호일이라서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안입니다.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에서 올해 명리 고급 창업과정 개인과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 수강이 아닌 현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과정이고요. 철저하게 개인과외로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참고하시고요. 카페 가입은 비공개로 하지 마시고 꼭 정보 공개를 해서 저에게 가입 신청을 하셔야 가입 승인을 받아주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진월의 영양권에 들어있는데 상당한 도움과 지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토 입장에서 이번 주간에서는 기토가 무토에게 영향을 크게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청탁도 들어오고 또 기토가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다. 즉 일복이 많아지는 주간이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24일 월요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자일입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상황입니다. 가까운 기존의 인맥들과 관계의 변화가 생기는 상황이다 라고 일진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부서 변동을 갑자기 겪는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을 퇴사를 해서 헤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친구들 중에서 갑자기 본인을 떠나보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단절, 관계 변화가 일어납니다. 25일 화요일은 개축일입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또한 축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의지하게 되는 날이고요. 26일 수요일은 갑인일이죠.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집중하기 좋은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밀한 작업을 하시는 아주 적합한 날이 수요일입니다. 27일 목요일은 을묘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장거리 이동을 할 일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 좀 다녀오셔야 될 수 있어요. 28일 금요일은 병진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또한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지나간 과거의 정보를 모두 꺼내서 확인하고 점검을 하게 되는 일진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계약서에 실제로 사인을 하시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9일 토요일은 정사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과감하게 내 의견을 밀어붙이게 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4월 30일 일요일 무오일은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덕분에 크게 자신감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가볍게 오늘 확인해 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진월의 영양권 안에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게 돼 있고 또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서는 경금이 무토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흐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설령 주중에 본인이 어떤 실수를 한다거나 또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부정적인 결과가 잠시 생겼다 하더라도 희망이 다시 생기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24일 월요일 임자일은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현금 흐름에 다소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진행 중인 사업에서 좀 신경 쓸 만한 중요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임자일이기 때문에 쓰나미처럼 흘러 들어오는 기운, 즉 어떤 장애, 사건, 사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방적인 흐름이 월요일에 터질 수 있어요. 뭐 서버 문제라든가 네트워크 문제라든가 통신 문제라든가 아니면 어떤 교통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업상에서 어찌됐든 신경 쓸 만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수습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화요일 25일은 개축일입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기다리고 있었던 일이 있을 텐데 이 대기 중이던 일의 흐름이 더 지연되고 지체되는 날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변해요. 주중에. 26일 수요일은 갑인일입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새로운 금전 흐름, 새로운 인연이 맺어지는 일진입니다. 27일 목요일은 을묘일입니다.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일에서 희망적인 답이 도착이 되는 날입니다. 희망적인 대답, 희망적인 소식이 들어오겠습니다. 금요일은 28일 병진일인데요.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이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식상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 평상시보다 일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날입니다. 또 심지어 다음 일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같이 생기겠습니다. 29일 토요일은 정사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경금일간에게 혹은 지금 이 운을 듣고 계신 천간의 경금의 세력이 왕성한 분들께 호의적인 손님이 들어오거나 또는 활력이 생기는 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30일 일요일 무오일은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오늘은 들어오는 소식들이 도통 믿음이 가지 않는 가식적인 뉴스들이 순서대로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계속 본인이 체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대입해 보시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월의 영양권에 들어있는데 신금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구설, 시비, 어떤 대인관계로 인한 방황의 흐름이 보입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서는 신금이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신금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호를 하려고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외부의 보호가 들어오는 기간이 있고요. 24일 월요일 임자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함께 뜻을 나누게 되는 동지가, 친구가 생기는 날이에요. 25일 화요일은 개축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됩니다. 한층 성장을 하시게 되는 일진입니다. 자신의 장점, 단점을 확인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26일 수요일은 갑인일입니다.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꿈과 희망이 생기는 날입니다. 갈 길이 명확해지는 일진입니다. 27일 목요일은 을묘일입니다. 변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과거의 일을 크게 정리하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28일 금요일은 병진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이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무기력해지고 또 오늘 하루 크게 의욕이 감소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29일 토요일은 정사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행동력이 크게 떨어지는 날입니다. 생각에만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인에 대한 본인의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날입니다. 4월 30일 일요일은 무오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이날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주는 신금에게 사람들이 그동안의 신금의 그 선물 또 대인관계에 대한 노력들을 고스란히 다시 갚아주러 좋게 갚아주러 들어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관심 또 그런 도움들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에서 올해 명리 고급 창업과정 개인과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 수강이 아닌 현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과정이고요. 철저하게 개인과외로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참고하시고요. 카페 가입은 비공개로 하지 마시고 꼭 정보 공개를 해서 저에게 가입 신청을 하셔야 가입 승인을 받아주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진월에 영양권에 있어요. 그래서 임수는 새 출발을 하기 위한 진통을 겪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임수는 무토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월요일 24일 임자일은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크게 의견 충돌, 즉 대립이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25일 화요일은 개축일이라서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주변 사람들의 간섭도 들어오고 또 도움도 들어오는 양날의 검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간섭도 받아야 되고 도움도 받아야 하니까요. 다음 26일 수요일은 갑인일인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함께 하는 일 또는 혼자 하는 일 이렇게 지금 진행 중인 일 자체가 상당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날이라서 갈등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을 접을까? 아니면 얼마 전에 내가 투입됐던 어떤 프로젝트, 어떤 커뮤니티 일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이걸 계속 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갈등이 상당히 최고조에 오르는 날이 바로 수요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27일 목요일은 을묘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28일 금요일은 병진일입니다.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또한 이 진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금요일에는 그야말로 전체적인 일의 흐름들이 지연되고 지체되는 일진입니다. 쭉 기다려왔던 어떤 대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답이 오지 않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일 토요일은 정사일인데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기존 환경과 관계를 내가 개혁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집안으로 치자면 집안 물건들을 싹 그릇까지 끄집어내서 대청소를 하게 되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날이 될 수가 있다는 의미고요. 칼을 대어서 구조를 개편하는 일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30일 일요일은 무오일입니다.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마주치기 싫은 사람과 대면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운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안입니다. 도깨비불 운명 연구소에서 올해 명리 고급 창업 과정 개인 과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 수강이 아닌 현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과정이고요. 철저하게 개인 과외로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꼭 참고하시고요. 카페 가입은 비공개로 하지 마시고 꼭 정보 공개를 해서 저에게 가입 신청을 하셔야 가입 승인을 받아주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개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월의 영향 덕분에 우선 이동운에 대한 에너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수 입장에서 이번 주간은 무토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리가 되고 정리정돈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적으로는 상승이 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가 있고요. 24일 월요일은 임자일이라서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매우 순조로운 일적인 흐름을 겪게 되실 것이고 또한 실적도 나쁘지 않은 말 그대로 순조로운 날입니다. 25일 화요일은 개축일입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이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되고요. 가까운 사람들의 가벼운 태도 때문에 내가 안 하던 실수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인의 태도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6일 수요일은 갑인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엉뚱한 일에 신경을 쏟게 되고 거기에 에너지를 낭비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27일 목요일은 을묘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사업운도 상승하고요. 목요일에는 또 쉬고 있던 분들도 기다리던 취업 소식 같은 것을 들을 수 있는 날입니다. 28일 금요일은 병진일입니다.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이 진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서 한동안 머리 아팠던 일들이 해결이 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날입니다. 그 다음 29일 토요일은 정사일입니다. 변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포기했었던, 헤어졌었던, 내가 단절되었던 어떤 인연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과 다시 재회가 이루어지는, 즉 재회 플러스 연락까지 겸해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우연히 길에서 만나지는 그런 행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30일 일요일은 무오일인데요.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새로운 커뮤니티에 본인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종교시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온라인 카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새로운 커뮤니티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커질 수 있는 하루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오늘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 잘 보내시고 또 새로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